just me or do you miss having me around? 안녕하십니까? 김주연입니다. 현지 시각 3일까지 수도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첫 승을 거뒀습니다. 헤일리 전 대사는 62.8%를 득표해 33.3% 득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지만 이번 승리가 대세를 바꾸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지난 주말 미주리주와 아이다호주, 미시간주의 세 곳 경선도 싹쓸이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. 더불어 현지 시각 5일 16개 지역에서 치러질 동시 경선, 이른바 슈퍼 화요일에도 압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슈퍼 화요일 경선에선 공화당과 민주당 대의원 최대 35%에 달하는 표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.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의 표를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슈퍼 화요일 이후 11월 대선을 향한 두 사람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. 주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2에서 4%포인트 차로 앞서면서 바이든 대통령 측은 비상이 걸렸습니다.